아이돌급 상승세 파이터 간의 맞대결 스포티비 나우. 두 팀의 라인업 우리 카드는 나경복으로 시작을 해서 하연용, 알렉스, 한성정, 최석기, 하승우, 이상호 레베로, 하멘의 핸드캡터는 허수봉, 차영석, 다우디, 김선우, 최민호, 김명관, 박경민 레베로입니다. 초반 경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나경복의 서브로 1세트 시작했습니다. 다우디로 가는데요. 자, 어택하고 들어갑니다. 허허, 여기에서 중앙선 침범이군요. 다우디 예. 선수의 중앙선 침범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 나경복의 다시 한번 서브입니다. 박경민 리베로. 다시 한번 다우디의 스파이크. 자, 유어버킹도 했어요. 하승우 받고 한성경이 때립니다. 직선 쪽. 예. 다시 나경복의 서브입니다. 아, 서브 들어왔어요. 네. 나경복 서브 득점. 나경복의 서브입니다. 이번에는 또 인이에요. 또 인. 연속 서브 득점으로 4등을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정확히 받아냈어요. 허수봉. 자, 이번도 숨을 맞지 않아요. 김명원 세터. 이번에도 갑니다. 자, 이번에는 알렉스가 바운드 시켰고 한성경의 스파이크 직선 쪽 통합니다. 계속해서 나경복의 서브입니다. 안쪽이에요. 서브 아니에요. 네. 서브 인입니다. 그렇죠. 강한 서브 또 서브 득점. 나경복 선수 이런 일 처음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서브. 이번도 들어왔는데요. 어렵게 바운드. 김명관 백에로 갑니다. 드디어 오늘 경기 첫 포인트를 따냅니다. 차영석의 백의 속공. 알렉스의 서브입니다. 자, 그럼 서브 허수봉 리시브 안 됐어요. 언더토스로 합니다. 김선호. 자, 일단 넘겼어요. 이상우 리베로가 받고 한성정이 때립니다. 좋아요. 자, 한성정 선수가 자신의 자리를 잡다 보니까 네. 우리 카드의 공정이 훨씬 더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최민호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로 정확해요. 우리 카드. 알렉스가 때립니다. 야, 반면에 지금 뭐 우리 카드는 군더더기가 없네요. 네. 자,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언더토스로 합니다. 한성경의 스파이크. 자, 함영진의 수비. 그리고 다우디. 아, 자, 일단 방어가 됐습니다만 더 이상의 바운드는 없군요. 다우디의 득점. 허수봉의 실력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알렉스의 후위공격 직선 쪽인데요. 박경민의 디그. 하지만 더 이상의 바운드는 없습니다. 자, 이호건 세터가 투입됐고요. 백어택으로 갑니다만 바운드 됐어요. 자, 장준호 투입됐고 나경부의 스파이크입니다. 뒤쪽에서 박경민이 받쳐봤습니다만 쉽지가 않군요. 나경복의 득점. 박경민 리베로가 받고 허수봉이 때립니다. 대각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요. 서브 각을 줘봤습니다만 그냥 나가는군요. 네. 허수봉 선수. 아직까지 허수봉 선수 서브가 터지지 않았고요. 나경복의 서브입니다. 서브 이네요. 득점이에요. 나경복 선수가 1세트의 서브 지금 5득점째인데 나경복의 서브 세트포인트에서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나경복. 자, 나경복 쪽을 정확하게 겨냥했고요. 속공으로 갑니다만 정확히 맞지 않았어요. 현용. 자, 이번에 하이볼. 다우디입니다. 아, 위에서 때립니다. 예. 김선호 쪽이 낮은데요. 역시 나경복 겨냥을 했고요.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짧아요. 알렉스 막힙니다만. 아하, 알렉스의 제치예요. 천행이 성공. 참 기술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카드가 1세트 25대 16으로 가져왔습니다. 좋았던 김명관 세터. 2세트 시작했습니다. 속공으로 갑니다. 자, 하연용의 속공이 떨어지긴 했는데 1세트 때도 하승우 세터와 하연용의 속공은 깨끗하지 못했어요. 리시브는 정확했고요. 허수봉입니다. 자, 디그 됐어요. 일단 뛰어놓습니다만 넘어갑니다. 미네로키 싸움 살려냈어요. 하지만 넘어가는군요. 한성정이 받치고요. 하승우 세터는 알렉스 중합니다. 박경민의 디그. 자, 김병헌 다우디 쪽으로. 다우디 스파이크. 뒤쪽에서 나경복의 디그. 자, 하이볼 처리 한성정. 한성정 가볍게 때립니다. 한성정. 좋아요, 한성정 선수 오늘 5득점째. 허수봉의 리시브 비속공으로 합니다. 자, 살려냈어요. 다시 한번 한성정 또 통과됐어요. 이야, 한성정. 이 상대 브로커를 상당히 흔들어 놓는 그런 토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안 됐어요. 자, 이사울 리베로가 바운드 시켰고 알렉스의 백어택입니다. 아하, 여기서 터치네 범실이 네, 먼저 현대캡탄의 범실 쉽지 않습니다. 알렉스의 서브입니다. 자, 김병관의 토스는 왼쪽 다우드를 겨냥합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알렉스의 백어택입니다. 타치아웃. 잘 빼주네요. 아하, 진짜. 예, 또 범실이 먼저의 현대캐피탈. 나경국의 서브 김선호가 받고요. 자, 왼쪽 문성민 3위 브로커 브로크아웃. 문성민 건지합니다. 문성민의 서브입니다.
자 받아냈어요. 정확합니다. AQ를 합니다. 자 유로킥 됐어요. 문성민이 받고 김병관은 다우드를 바라봅니다. 다우드의 스파이크 바로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네. 문성민의 서브. 자 나경구의 리시브 흔들렸어요. 알렉스가 끊을까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범실. 자 한성경의 리시브 좀 길었습니다. 나경구의 시석궁 또 하나의 수비가 됩니다. 자 연결이 연결이 안 좋네요. 박준혁의 연결은 안 좋았고 자 영복이 때립니다. 찬양이 성공. 우리 카레 득점 15대 12 서브입니다. 아 리시브 안 됐어요. 최민호. 아하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하나의 범실. 자 계속해서 이런 범실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김선호가 봤고요. 다우디가 때리는데 막혀요. 나경복의 브로킹. 점차가 승점차에서 확 벌어집니다. 네, 보여주시긴 했습니다. 예. 서브점. 하성훈 세트의 서브 득점까지. 자 문성민의 리시브 에큐를 합니다. 자 이상욱의 디그입니다. 나경복. 아하 안 풀리네요. 최민웅의 머리 맞고 코트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박경민이 맞고요. 아하 또 하나의 범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예. 이상훈 리베로 한성민이 잘라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지금도 서브가 누가 넣느냐에 따라 이호곤 세터가 들어갔고요. 리시브는 김선호. 문성민의 시석공 직선 쪽 살려냅니다. 이만큼 집중이 좋아요. 우리 카드는 아하 이번에는 뒷공간을 봤는데 나경복 생각은 좋았어요. 그럼요.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좀 짧았고요. 한성정입니다. 뒤쪽에서 박경민. 자 연결이 어떨까요? 연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택하고 노려봤습니다. 자 김병헌 다우디 쪽으로 합니다. 왼쪽에서 다우디 스파이크 다이렉트로 합니다. 문성민. 예, 김병관의 서브 한성경 쪽이었고요. 한성경이 시석공 성공. 2세트마저 우리 카드가 25대 17 점차가 크게 앞서면서 끝냅니다. 네. 한성우 세터는 1세트 지금 완벽하게 지금 진두지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파이킹 김병관 세터의 손끝에서 첫 득점이 만들어지는군요. 현대캐피탈 퍼즐이 맞춰지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졌네요. 갑니다. 적검으로 최석기. 재반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브루킹을 해야겠죠. 예, 리시브 됩니다. 퍼스봉의 후위 공격, 전해의 성공. 그대 8입니다. 이상훈 리베로. 하이버. 알렉스. 자, 하지만 문성민이 바운드 시켰어요. 김명관은 오른쪽으로 합니다. 퍼스봉의 스파이크. 자, 디그 됐는데요. 연결시킵니다만. 넘길 수가 없네요. 갑니다. 어느 쪽으로. 에이케! 하인혁이 막아봤습니다만. 박준혁의 속공이 떨어집니다. 자 김선호가 맞고 에큐를 합니다. 자 바운드 시켰어요. 두 점 차에서 한성정입니다. 다시 어택 커버. 자 하승우 세터 이번엔 알렉스 오른쪽 알렉스 연타입니다. 이게 통하네요. 브로크아웃. 허수봉의 서브 연타로 갑니다. 서브점! 서브점이에요. 강타가 아니고 연타로 허수봉이 오늘 첫 번째 서브 득점 기록합니다. 나경복 한성정 앞이었고요. 강하게 때립니다.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한성정 쪽으로 합니다. 한성정 자 손을 뺐어요. 손 뺐어요. 맞지 않았죠? 범실이 만들어져요. 영리하게 브로킹 손을 빼면서 16대 13 드디어 끊었어요. 허수봉의 서브. 자 리시브 됩니다. 김선의 시석공 다치아웃.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달라졌어요. 네 공격도 살아나고요. 리시브 라인 낮고 빠르게 일단 문성민은 바운드 시켜줬어요. 끊어줄까요? 허수봉 가볍게 나경복 함영진의 리시브입니다. 함영진 시석공 알렉스가 있습니다만 천행이 성공. 함영진 자 리시버 흔들려요. 리시버 흔들려요. 석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아하 놓쳤어요. 전위에 있습니다. 한성정과 더불어서 어느 쪽으로 갈까요? 허수봉이 오른쪽에서 직선 쪽 넘어오는데 받아냈어요. 자 김병헌 다시 한번 허수봉으로. 허수봉으로 갑니다. 성공. 자 중요한 포인트를 허수봉이 만들어주면서 자 한성정 쪽입니다. 리시버가 흔들렸어요. 한성정. 한성정이 때리는데요. 아 일단 살리냅니다. 김선호. 허수봉의 스파이크 연타로 갑니다. 하승우 세터 알렉스 쪽으로 하이볼. 알렉스 살려냅니다. 자 김선호의 연결 허수봉의 스파이크 성공. 다시 한번 이슈입니다. 아하 이번에는 범실 세트포인트에서 범실 20대 24. 자 알렉스의 강한 서브입니다. 마지막 기회. 자 리시브 흔들어 놨어요. 하이볼 김선호 3회 브로커 김선호 뚫어냅니다. 아. 25대 20으로 드디어 3세트를 가져옵니다. 네. 자 한성정 정확한 리시브입니다. 알렉스로 갑니다. 역시
시작이 중요한데 지금은 깔끔했네요 우리 네. 카드. 이상 올리베르의 정확한 리시브. 알렉스의 백어택. 어택 커버. 오 됐어요. 일단 넘깁니다. 짧게. 자 차영석이 맞고 허스봉이 때립니다. 잔의 성공. 동점을 만드는 허스봉. 차영석이 전이했고요. 김선우의 서브입니다. 나경복. 나경복의 시속공 차내기 성공. 8대7로 우리 카드가 4세트 한 점을 앞서갑니다. 정확히 받아냈고요. 알렉스의 시간차 통화합니다. 아 지금도 토스 좋아요. 서브 날카로워요. 하지만 받아냅니다. 나경복. 알렉스입니다. 직선 쪽 깨끗합니다. 자 문성민 쪽을 계속해서 겨냥을 합니다. 접근으로 갑니다. 최민호의 퀵이 떨어지면서 다시 두 점차로 접근. 자 한성규의 리시브. 나경부의 시석권 강하게. 자 최민호 투입은 적중. 네. 한 점차. 추적인 역할을 팀에서 한다 생각하면서 예. 자신감과 비례하는 책임감을 챙겨야 되는 김선호 선수예요. 예, 서민 브로커가 떴습니다만 알렉스는 개의치 않습니다. 자 문성민 쪽 리시브 이번에는 안 됐어요. 아하 이건 아닌데요. 갑니다. 알렉스가 손끝을 보고 때려요. 브로크 아웃. 19대16. 오 안돼요. 자 리시브를 안졌어요. 하지만 벽에 대고 때렸고요. 자 미노키 싸움인데 어허 살리지 못합니다. 자 중요한 점을 현대 캡틴이 만들어냈어요. 단 두 점차가 됐어요. 짧게 한성정이 리시브를 하고요. 알렉스의 백어택인데요. 문성민이 받아냈어요. 다시 넘어옵니다. 이상부터 다시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백어택 나갔어. 범실 나경복의 범실. 자 나경복 선수가 백어택 득점하기가 어렵군요. 한성경의 리시브 짧아요. 갑니다. 알렉스 밀어 때립니다. 자 드디어 탈출. 네. 23대21. 큰 힘이 됩니다. 예. 자 박경민 레벨로입니다. 잘라 들어갑니다. 김선호. 자 어택 커버 띄워놓고요. 샤먼 김선호 브로킹 파이터. 자 리시브는 돼요. 김명관은 비석공을 합니다. 최민호 22대24 승리를 낳고 썼던 현대 그렇죠. 캐피탈 서브 나갔어요. 앤드라이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경기 끝. 우리 카드가 현대 캐피탈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장식하면서 상대 전적 2승 4패를 만들었고 6연승을 만들어냅니다. 미들급 상승세 파이터 간의 맞대결 스포티비 나우.